농장에 와 있습니다. 먼저 보여드릴 품종은 안드로메다 블루 아이스. 아주 컴팩트하고 꽉 차 있네요. 봄이 되면 여기 전체가 꽃이 화려하게 피면서 1년 내내 잎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블루블루 하네요. 이게 컴팩터 블루라고는 중간 정도 색깔인가요? 예, 이게 조금 덜 파랗습니다. 더 파란 색깔 보여드릴게요. 더 좋은 거. 이거 어때요?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아, 훨씬 더 은색을 많이 띠네요. 블루라군과 블루아이스의 차이예요. 확대해 보시면 이게 좀 더 고급스러운 은빛을 띠고 있죠. 정원에 심었을 때 1년 내내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. 월동력은 마이너스 35도 정도 돼요. 자,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? 이쪽 편은 이것보다 한 치수 작은 사이즈 키우고 있는 농장입니다. 라벨 어디 있어? 자, 이 제품은 콤팩타입니다. 콤팩타는 각색상 원종에 가까워요. 대신 콤팩타라는 의미가 뭐예요? 좀 더 키가 작고 깡깡하다는 의미겠죠. 그래서 지금 이 콤팩타는 장점은 원종에 가깝지만 제일 큰 장점은 꽃이 제일 많이 오고 성장 속도가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정말 빵빵한 것만 원하시면 이 콤팩타 품종도 아주 좋아요. 자, 이제 이 전경을 한번 보시면서 이 각시성나무로 정원을 어떻게 꾸밀까 한번 생각해 보죠. 또 세 가지 색깔을 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네덜란드 안드로메다 농장에 와 있습니다. 푸른 색감이 아주 아주 좋고요.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. 왼쪽부터 가장 녹색 빛을 띠는 콤팩타, 약간 청록색 빛을 띠는 블루아이스, 은색 빛을 띠는 블루라곤까지 이렇게 세 가지 품종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아, 이건